자, 438페이지 최근 기출 문제입니다. 1번, 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형 계약이 아닌 것은 뭐죠? 1번, 사무관리. 사무관리가 뭐죠? 법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것을 우리가 사무관리라고 하고, 이것은 계약이 아니라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네요. 2번,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형 계약이 아닌 것은 1번이 답이죠? 왜요? 부당이득은 원인 없는 이득을 말하고 이것은 법적 성질이 사건이죠. 계약이 아닌 거죠. 3번입니다. 청약가 승낙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큰 길가에 커피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도 청약입니다. 따라서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여도 상관이 없는 거죠. 다만, 승낙은 누구에게 해야 되냐면, 청약자에게 해야 되는데, 청약자는 특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승낙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이면 안 되고, 특정인이어야 하거든요. 1번. 청약과 승낙은 불특정인에 대하여도 할수 있다. X.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여도 상관이 없지만, 승낙의 상대방은 특정한 청약자이어야 하므로 1번이 X고 1번이 답인 거죠. 4번입니다.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자, 우리가, 이런 거죠.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도 불구하고 연착이 됐다면, 연착의 통지를 해야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2번, 승낙의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할 청약자가 연착의 통지를 했어요. 그러면 연착의 통지라면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연착의 통지라면 계약이 성립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5번 문제입니다.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계약의 성립 시기는 원칙적으로 승낙의 통지를 발신한 때입니다. 2번.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 성립한다. X죠. 자, 계약 성립 시기에 대해 추가로 기억할 게 뭐예요?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은 양청에게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되고요. 의사 실현을 위한 계약 성립은 승낙으로 볼수 있는 행위가 있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는 거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답은 뭐죠? 2번이 되네요. 6번입니다. 이행 불능과 위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면 위험 부담 문제고요.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면 이행 불능 문제라고 하는 거죠. 자, 이행 불능이 되려면 채무자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5번 보시면 이행 지체 중에 이행 보조자의 과실로 이행 불능이 됐으면 채무자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자신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했더라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행 지체 중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채무자는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를 증명하여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7번입니다. 갑은 그 소유 X호주택 을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인도와 소유권 이전 등을 마치기 전에 X주택이 소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매매 계약 후 멸실됐으니까 후발적 불능임을 알 수가 있고요.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인 매도인인 갑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었다면 채무자인 갑,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하게 되거든요. 근데 다만, 요 소실에 대해서 채권자인 을에게 고의 과실이 있거나 아니면 채권자가 수령 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 채권자인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4번. 을의 수령 지체 중에 X주택 갑과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실됐다면 위험을 채권자인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므로
매도인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매수인에게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왜요? 수령 지체 중이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8번 문제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4번 질문을 보죠. 매매 목적이 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죠. 자, 이건 이제 담보 책임인데, 자, 우리가 담보 책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계약의 해제.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대금 감액 청구. 세 번째,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에 해제와 손해배상이죠. 자, 4번 질문은 지금 일부가 타인의 권리죠. 그러면 악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만 청구할 수 있어요. 해제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수인이 악이더라도 계약 해제 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악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 9번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4번인데, 자, 우리가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해제로부터 보호가 됩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더라도 선이면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해제 후에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선이어야 되고 해제 전에 제3자로서 보호받는 경우에는 선악 불문하는 거죠. 또 4번 보시면 계약을 해제한 자는 계약 해제 의사 표시 전이죠. 그러면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보호가 되거든요. 전에 그 해제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해제와 양립되지 않는 법률관계를 가진 제3자에 대하여 제3자가 보호가 되니까 선악불문하고 보호되니까 계약 해제에 따른 법률가를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10번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3번 보시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위로 계약을 해제했어요. 자,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해제가 가능한데 문제는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만이 해제할 수 있는 거죠.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므로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위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X죠. 해제할 수 없고요. 해제하게 돼서 원상회복해야 된다면 그 원상회복 의무도 계약의 당사자인 갑과 을, 요약자와 낙약자이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 뒷부분은 맞아요. 그렇지만 해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3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예요. 11번입니다. 매매 계약의 법정 해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합의 해제에 대해서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인 경우에 이자 붙이지 않고 합의 해제는 또 합의 해제 후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다만 민법 규정 중에 제3자 보호 규정만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합의 해제의 경우에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므로 5번 만약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민법상 해제 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12번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답은 뭐죠? 2번인 거거든요. 자, 우리가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그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무효이어서 원상회복해야 될 때 이자를 뭐 하지 않습니까? 가산하지 않거든요. 모든 책임은 무엇을요?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경우. 2번. 매매 계약이 무효인 경우, 매매 대금의 반환에 대하여는 해제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되어 법정 이자가 가산된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13번입니다. 자, 우리가 과실상계라는 건 뭔가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깎는 거는 뭐 할 때 하는 거죠?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상대방의 과실이 있으면 그 금액을 깎는 거예요. 따라서 손해배상 문제가 아니라 원상회복 문제라면 과실상계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원상회복은 말 그대로 원래 상태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5번.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원상회복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과실상계가 적용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14번입니다. 쌍무계약상 채무이행이 불능인 경우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을 찾으러 가네요. 자, 우리가 이행불능도 채무불행이죠. 따라서 이행불능이 있으면 채권자는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한 후에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5번, 채권자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15번입니다. 2020년 3월 1일 갑은 을에게 자신의 X토지 1억 원에 매도하게는 뜻과 함께 승낙 기간을 2020년 3월 10일로 정한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고 이 서면이 2020년 3월 4일 을에게 도달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답은 뭐죠? 1번이죠. 왜냐하면 모든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된 후에는 처리할 수 없죠. 문제에서 3월 4일 을에게 도달했죠. 이미 효력이 발생했으니까 처리할 수 없으므로 1번. 갑은 2020년 3월 10일 오전 0시에 청약을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입니다. 자, 객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는 승낙의 통지를 발신한 경우죠. 따라서 을이 발송한 승낙 통지가 2020년 3월 9일 갑에게 도달했어요. 그러면 3월 9일 전 승낙의 통지를 발신했을 때 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까? 계약은 2020년 3월 10일에 성립한다. X가 되는 거예요. 3번.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입니다. 따라서 변경을 가한 청약에 대해서, 변경을 가한 승낙에 대해서 청약자가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3번도 X가 되고요. 4번. 연착된 승낙도 새로운 청약입니다. 연착된 승낙에 대해서 청약자가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4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만일 을이 갑에게 X토지를 2020년 3월 3일 1억 원에 매수하겠다는 서면을 발송하여 2020년 3월 6일 도달했어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됐다면 승낙의 통지를 발신했을 때 성립하니까 2020년 3월 3일이겠죠. 따라서 2020년 3월 4일 성립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5번. X인데 설명하면 됐죠. 지금 을이 갑에게 똑같은 내용의 청약을 했죠. 그러면 교차 청약이니까 양청에게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3월 6일 날 성립해야 되죠. 따라서 5번도 뭐죠? X가 됩니다.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가 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자, 16번입니다. 동시 이행관계 있는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네요. 그죠? 자,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니까 매매대금의 지급과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은 동시인관계죠. 근데 그 이전 등기는 완전한 등기죠. 따라서 저당권이 있다면 저당권을 말소하고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될 의무와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동시인관계고, 기억처럼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다면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고 이전 등기해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뭐죠? 동시이행관계겠죠. 그래서 기억은 뭐죠? 동시이행관계. 2번입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조에 따라 이루어진 임차권 등기는 법적 성질이 저당권, 담보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변제와 담보 말소가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므로 디귿본 아니고요. 또 변제와 담보 말소가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닌 것처럼 임차권 등기 명령제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말소도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니은 디귿은 아니고요. 답은 1번인 거죠. 요 니은 디귿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계약 각칙으로 갑니다. 아, 계약 각칙으로 가지고 이제 매매에 관한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1번입니다. 매매 예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기억.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인데 우리 민법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질문이고요. 니은 X입니다. 자, 이러한 예약 완결권은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할 수 있고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가등기할 당시의 소유자거든요. 따라서 니은번 예약 의무자가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면 예약 완결권의 상대방은 현재 등기 명의자가 아니라 원래 예약 의무자이기 때문에 예약 완결권 행사는 현재 등기 명의인 제3자에 대하여 하여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겁니다. 디귿본입니다. 예약 완결권이 가등기가 되어 있어요. 물론 양도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가등기 이전 등기 가능하기 때문에 가등기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양도할 수 없다. X죠. 틀린 것은 니은 디귿에서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1번.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므로 예약 완결권 행사한 순간 매매가 성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음번. 예약 의무자는 상대방에게 예약 완결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 있고요. 최고 기간 내 예약 완결권 행사하지 않으면 예약의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미운 부분도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뭐죠? 3번입니다. 2번입니다. 매매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거죠. 자, 과실 문제입니다. 매매 계약 후 인도 전의 과실은 매도인이, 인도 후의 과실은 매수인이 같습니다. 다만 인도하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완납하게 되면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게 돼요. 따라서 매수인이 매매 계약 후 과실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인도를 받든지 아니면 대금 지급을 완납해야 되는 거죠. 자, 4번.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이죠. 그럼 인도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에게 과실 수취권이 있으므로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한다는 질문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이죠. 자, 우리가 매매 대금 지급 장소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인 매도인의 주소지입니다. 다만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도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도 장소가 대금 지급 장소이므로 계약 성립 당시에 목적물이 있었던 장소가 대금 지급 채무의 이행지로 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주소지,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는 기회로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도 장소죠. 자, 448페이지 4번이죠. 매매 계약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거죠. 1번입니다. 왜요? 매매 계약은 낙선 계약이죠. 다시 말하면 대금을 지급하고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만 하면 성립하는 낙선 계약이지 요물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계약금에 관한 다음 설명이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하네요. 자, 기억.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이행 착수 전이고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원상회복 문제나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요. 니은번,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융자를 신청했다. 이거는 뭐죠?
이행착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일부든 전부든 중도금을 지급하기 시작해야 뭐가 있는 거죠? 이행착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니은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디귿번입니다. 자,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익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배익을 상환하려고 했는데 매도인이 수령을 거절해요. 매수인이 수령을 거절해요. 이랬을 때 공탁까지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디귿번, 매도인이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현실로 제공해야 하므로 매수인이 이미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이를 공탁하여야 계약이 해제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자, 이행에 착수가 있다면 더 이상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죠. 따라서 일방 당사자 중 한 사람이라도 중도금을 지급하기 시작하게 되면 더 이상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1번, 중도금을 지급한 당사자예요. 중도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더 이상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중도금을 지급한 당사자일지라도 상대방이 아직 이행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금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따라서 틀린 것은 디귿, 리을이고요. 답은 4번입니다. 6번입니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곳을 모두 고른 거죠. 자, 기억!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 추정하므로 기억은 맞는 질문이죠. 니은번, 이미 중도금이 지급된 상태라면 더 이상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니은번도 맞는 질문이고요. 디귿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디귿번도 맞는 거죠. 따라서 모두 옳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에서 5번이 답이죠. 7번입니다. 을은 갑의 토지를 매수해 다시 병에게 매각하였으나 갑인 을이 등기하기 전인 정에게 그 토지를 매각하고 이전 등기해 주었다. 이 사안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자, 이중매매죠. 자, 지금 보시면 갑이 을에게 팔고 또다시 갑이 병에게 팔았습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지금 갑이 을에게 팔았고 그 다음에 을이 다시 병에게 팔았죠. 그죠? 여기까지 문제죠. 그죠? 그 다음에 또다시 갑이 또 누구 같아요? 정에게 팔고 정에게 뭐 했습니까? 이전 등기까지 해줬죠. 그러면 이중매매인데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을은 갑에게 더 이상 갑이 을에게 등기 못해주잖아요. 이행불능이죠.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여우병입니다. 자, 지금 아직도 갑 앞으로 등기된 상태에서 을이 병과 매매 계약했으니까 이 부동산은 을의 것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죠. 자,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의 담보 책임. 아기의 매수인도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지할 수가 있으므로 병은 을의 물건이 아닌 사실을 알면서 매매 계약한 경우라 하더라도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지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3번. 아기의 병은 을과의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나머지 질문 볼까요? 1번 X입니다. 왜요? 이중매매는 유효하기 때문에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2번도 X죠. 자, 을의 입장에서 타인 소유물의 매매죠. 타인 소유 매매도 어떻게 해요?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병에게 책임을 부담해야 되므로 2번도 뭐죠? X죠. 4번, 병은 선악을 불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아기의 매수인은 해제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선이 이어야 하기 때문에 4번도 뭐죠? X가 되고요. 5번,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를 일정한 기간 내 행사해야 된다. 자, 담보 책임에 대한 제척 기간인데 제척 기간에 제한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와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제척 기간에 제한이 없고, 이 문제는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이기 때문에 제척 기간에 제한이 없으므로 5번도 뭐죠? X가 되고, 옳은 것은 3번이 됩니다. 8번입니다. 갑은 그 소유 X 토지에 대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매순이 과실을 수취하려면 인도를 받든지 대금을 지급하면 되죠. 따라서 5번, X 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을이 대금을 완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입니다. 사정이 없는 한 X 토지에서 발생한 과실은 갑에게 속한다. X죠. 인도받지 않았더라도 매순이 대금 지급 완납했다면 매순 을에게 과실 수취권이 있으므로 5번이 X가 됩니다. 9번 문제입니다. 갑은 그 을로부터 토지 1000제곱미터를 매수하였는데 그중 200제곱미터가 을의 소유가 아니어서 그 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었다. 갑이 을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술로 틀린 거죠. 자, 일부 타인의 권리죠. 자,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은 청구할 수 있는 거죠. 5번. 200제곱미터의 토지가 을의 소유가 아님을 갑이 알고 있었을 때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은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갑이 알고 있었을 때에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X입니다. 자, 다시 한 번요. 이 담보 책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악의 매수인이 할수 있는 거예요.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계약 해제.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대금 감액 청구. 세 번째,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에 해제와 손해배상. 요세 가지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잡하고 어려웠던 담보 책임 문제도 풀 수가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입니다. 을이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을 갑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건물이 타인에게 매각되어 그로 인해 을이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 대한 다음의 설명이 옳은 거죠. 그러면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옳은 것은 2번. 을이 악인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맞고 이게 뭐죠? 답이 되는 거예요. 11번입니다. 다음 중 매순이 선악불문하고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죠? 자, 두 가지입니다.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그죠? 그다음에 저당권 전세권의 시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죠. 따라서 2번,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이전할 수 없는 경우가 답이 되고요. 답은 2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악의 매수인이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12번입니다. 주택관리사는 시험은 잘안 나오는데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인 거죠. 자,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첫째 경매입니다.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고요.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다. 두 번째, 이러한 담보 책임은 1차적으로 매도인인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담보 책임 부담한다. 이두 가지예요. 근데 항상 조심할 것은 뭐 경매든 매매든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하는 거죠. 따라서 매매 계약이 무효라면 담보 책임 발생하지 않아요. 또 경매 절차가 무효라면 담보 책임 발생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틀린 것은 뭐죠? 3번이야. 경매 절차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가 됐다면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 책임은 인정된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3번입니다.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설명이 옳은 거죠. 자, 물건의 하자는 매수인이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담보 책임의 내용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만약 그 매매 목적물이 종류물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완전물 급부를 청구하게 되고요. 제척 기간은 안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자, 기억은 뭐죠? X예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자전거를 탔는데 브레이크가 제대로 안 들어서 자전거를 쓸 수 없어요. 그러면 자전거 물건이 자전거잖아요. 땅을 샀는데 건축법의 제한으로 원하는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물건이 자전거죠. 따라서 기억은 뭐죠? X가 되고요. 그리고 뭐 완전물 급부처국고 인정되는 것은 종류물인 경우에 인정이 되고, 7번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언제든지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뭐 언제든지 모든 손해배상은 아니겠죠. 그렇죠? X입니다. 1번 매도인의 담보 침해하는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는 특이를 경감할 수 있다. 맞습니다. 왜요? 담보 침해하는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죠. 따라서 옳은 것은 니은 리을 해가지고 답은 4번이죠. 14번입니다.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자, 2번을 보시면 채권의 매도인은 채무자의 자력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을 진다? 아니에요. 특약. 자력을 담보하기로 특약을 한 거죠. 특약이 있어야 자력에 대한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채권 양도의 양도시의 자료를 담보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만약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기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을 한 거죠. 아무튼 특약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15번입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환매 특약을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답은 뭐죠? 3번입니다. 환매권을 가지고 제3자에 대항을 내면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답은 3번이에요. 등기하지 않았다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2번과 4번과 5번이죠. 환매 특약과 환매 등기는 5번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되고요. 4번 환매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초과할 수가 없고요. 2번 환매기간은 연장할 수도 없다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고, 이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최근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